자, 이제 본격적으로 사태 족발 삶은 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. 자, 일단 큰 들통에다가요. 네. 물 2.5리터를 넣고 끓여주세요. 네. 자,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진간장 한 컵. 진간장 한 컵. 한 컵. 진간장. 넣을게요. 그러니까 진간장이 쫙 들어가야지 갈색빛이 촤하게 입혀지잖아요. 그리고 풍미를 진간장이 줬다 그러면 일단 감칠맛도 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네. 국간장 두 큰술을 넣을게요. 국간장도 넣는구나. 네. 자, 근데 여기에 저는 은은한 단맛을 낼 거예요. 그래서 뭘 넣느냐? 바로 은은한 단맛. 요거. 흑설탕을 넣어요. 흑설탕. 일반적으로 백설탕을 넣으면 너무 단맛이 진하게 올라와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색깔도 내면서 좀 은은하게 날라고 흑설탕 반 컵만 넣어주세요. 그다음에는 쌀엿을 4분의 1컵을 넣어주시는데요. 요거 쌀 조청이에요. 요거 네. 넣어주시면 돼요. 지금 넣은 재료들 보니까 재료들이 다 갈색빛을 띠는 그런 재료들로. 네, 네 맞아요. 근데 사실 우리 족발할 때 족발에 만들 때 나는 그 향 있죠. 네. 네. 뭐 탈각, 계피, 정향, 뭐 계피 이런 거 많이 넣는데 저는 네. 오늘 그런 거 하나도 안 넣을 거예요. 너무 좋아요. 되게 싫어요. 뭐 넣을 거냐면 바로 요거 넣어요. 생강. 생강. 네, 생강. 생강장도는 좋아요. 약간 슬라이스해서 요거 한 톨 정도 같이 넣어주세요. 근데 생강 맛이 나는 게 더 좋다 그러면 조금 더 넣으셔도 괜찮아요. 네. 여기에다가 잡내를 일단 또 한번 잡아줘야 돼요. 혹시 네. 모를 잡내를. 뭐죠? 청주. 청주. 청주 반 컵. 그 다음엔 돼지고기 삶을 때 요거 넣으면은 향도 좋고 약간 비린내도 조금 없애주는 것 같아서 저는 커피도 넣습니다. 커피 두 큰술. 맞아요. 저도 커피. 커피가 색깔을 더 진하게 올려요. 네. 아주 부드러운 색깔로 만들어주죠. 네.